네, 안녕하세요.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건빵은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음식인데요. 현재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특히 군대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빵이 한국에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요? 기록상으로는 1940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한반도가 일본의 병창기지와 비슷한 형태로 있어서 많은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비상식량 대용으로 건빵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해방을 맞이해버리니까 일본인들이 모두 일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거기서 나가오카 제가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한국인들이 나가오카 제가 한국 공장을 인수해서 건빵을 생산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순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싼값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 건빵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끕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6.25 전쟁이 발발하는데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 3일 만에 함락이 됩니다. 그 와중에 미처 피난을 못 간 이순택은 북한으로 납치되었고 북한군의 협박으로 건빵을 북한군에게 납품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에도 국군과 똑같은 건빵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순택은 과감하게 탈출하고 기적같이 성공합니다. 부산으로 피난을 간 이순택은 다시 건빵 사업을 시작하였고 민간이 아닌 군에게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군대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과자가 건빵인 겁니다. 휴전이 되고 서울에서 다시 건빵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전에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중 하나가 박병규인데요. 현재 해태 제과의 창업주입니다. 아무튼 건빵은 이후에 많은 발전을 거듭하는데 건빵을 보시면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구멍은 항상 뚫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빵을 구울 때 반죽에 열이 가해지면 내부가 뜨거워져 수증기가 생깁니다. 수증기는 압력이 커지면 터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건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증기가 너무 높으면 건빵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터짐을 막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수증기를 빼는 것이죠. 더해서 구멍이 너무 많으면 납작해지는데요. 비스켓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구멍이 적으면 우리가 아는 건빵 모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